하나씩 가보자, 하나씩! 타격합니다, 왼쪽! 타격합니다, 왼쪽! 좌익수 달려가요! 오, 아, 됐어! 야, 저걸 치나! 타격합니다, 왼쪽! 좌익수 달려가요! 좌익수 잡았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전 태급합니다! 위험한데. 정성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희생 타점 10점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나이스! 나이스, 언니! 와, 못 뛰겠다. 못 뛰겠다. 못 뛰겠다. 와. 정성훈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 추격하는 최강 몬스터즈. 정성훈 선수가 이 홈까지 들어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에너지 다 고갈이에요. 하지만 몬스터즈 팀에서는 이 한 점을 꼭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스코어 3대2 한 점차. 이제 타석에는 정근우. 스타트해봐, 스타트해봐, 스타트. 심준석 선수가 지금 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근우라 그래도 막 장타를 치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를 갖다 놓고 나서 짧은 안타에 홈을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1루 견제. 1루 견제. 견제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이아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가 2루에 나가 있습니다. 주자 2루 상황은 심준석 선수를 부담스럽게 그리고 정근우 선수의 마음은 좀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컴팩트 스윙으로 공을 맞추면 됩니다. 엄청 들어왔어요. 150km의 빠른 공. 150km의 빠른 공. 사실 저 150에 몸쪽 공이 들어가면 이건 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이겨내야 되는 정근우고요. 밀어냅니다. 이루수 잡지 못해요. 이루수 잡지 못해요. 독점적 센터! 경기는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